바라보다의 아주 멋진 가을 풍경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멍석을 좀 깔아드리러 가야 할 텐데요. 네. 추석이 지나서 이번에는 어떤 분위기가 있을까 좀 궁금한데. 어? 7080? 어? 아, 이거 알겠다. 너를 사랑하고도 늘 외로운 날이 아, 오늘 노래가 많이 나오네요. 먼지가 돼요.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어떡해. 나 어떡해. 이 분위기 어떡해. 그러니까 7080 노래라고요. 이무대 참가자들이 전부 다 70대, 80대야. 힌트를 주자면 그러네. 광주 전남에 7080 하면 이곳을 그렇지. 빼먹을 수가 없어요. 어디지? 충장로. 아, 충장로지 뭐 충장로. 충장로 그걸 것 같긴 한데 아니면은 70대 80대일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맞네. 광주의 네. 대표 번화가 충장로로 갑니다. 네. 광주의 유행을 주도하는 쇼핑과 패션의 중심지이자 7080 세대의 청춘이 담긴 추억의 공간인데요. 골목 사이사이에 깃든 충장로의 이야기 지금 들어볼까요? 첫 번째 촬영 있으신 분! 아유,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다른 분들 저요 하시는데 네. 이게 다 손눈 들고 들어오시는데 아, 저는 네. 스타 중에 스타라. 본 스타라, 본 스타. 스타 is born. 네, 아유, 반갑습니다, 스타님. 가수분이니까 잘 아시겠네. 팔찌부터 스타처럼 반짝반짝 빛납니다. 가진 것도 있는 게 없어요. 아, 너무 멋있어. 불호흡은 지른 건데. 일단 그러면 좀 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충장로에서 전국에 유통을 공급하고 있는 CEO 김충현입니다. 예. 벌써 때깔이 틀리잖아요. 아닌데 얼굴에 귀가 크고 이렇게 모여있는 귀를 재물이 좀 아시네요. 찌른 풍월에 그렇다고 하는데 정말 근데 마스크를 벗으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KBS에서 아마 스카우트 제니가 오고 아니 탤런트 닮으셨어요. 아 정말요? 오 기대돼요. 김용건 선생님 그게 되실 상이야. 네, 아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앉아있는 이 공간 이렇게 말할 때도 뭔가 울림이 굉장히 좋고 뒤에 위에 막 조명 같은 거 있고 스피커도 있고 이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버스킹 같은 거 젊은 친구들 와서 통기타 음악 같은 것도 하고 전국 버스킹 대회가 있어요 해마다. 그래서 올해 처음 했습니다. 이 장소는 옛적에는 이제 그 장공장이었어요. 그 유명한 광주에서 유명한 장공장. 그래서 이제 그게 낙후되니까 없어지고 충장 22. 충장도 번지수예요. 충장 22 번지. 네네. 그 동구청에서 이걸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네네. 그 목적은 충장로의 옛 명산을 되찾아서 상권 회복 운동이다 그렇게 일환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도 되게 오래됐고 네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지켜오신 이런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광주에. 그렇죠. 예. 예. 충장로라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이라든가 네, 그런 거를 좀 예, 그러니까 이게 충장동이라는 거는 시효 충장 예. 김동룡 예. 의병 장군님의 시효를 따서 만든 게 이게 충장로예요. 충장공 김동룡 장군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그의 시효를 따서 붙인 이름 충장로. 광주 읍성 안팎의 중심거리였던 충장로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 상인들이 점포를 차리면서 네, 광주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는데요. 1920년대부터 한국인 상인들이 현재 충장로 4, 5가의 상권을 형성했습니다. 일제의 대응에 주인을 잃은 충장로를 지키고 해방 이후에는 충장로의 영광을 일궈온 상인들, 그 상인들과 함께 애환의 역사를 품은 장소, 광주 충장로입니다. 아, 광주 극장 아직도 있지요. 예. 아, 그래요. 예. 일제 항거하는 학생 운동의 시발점에서 여기 유혈 사태가 났던 거리예요. 4가 5가가. 그래서 그걸 시발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학생 운동이 나고 본격적으로 해서 임시정부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장로가 이렇게 역사적인 거리라는 걸 우리가 항상 가슴 깊이 우리 상인들이 새기고 있습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충장로에서 실크 전문점을 경영하는 김종수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충장로가 상인회 회장이고 네. 100년 가하게 광주 전남 해비에 광주 전남 제주 해비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부터 저기 서 계시는데 럭셔리 하신 게 머리가 피단 같지 않습니까? 머리 색깔도 비단결 이 실크 색깔 아니에요? 아, 그러죠. 이렇게 내려오다가 보니까 이 신발은 정말 아무나 소화하기 힘든 그런 아무나 그런 색상을 선택할 수 없어요.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아니 근데 정말 경륜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남다른 그런 안목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 아니 아까 제가 잠깐 귀뜸으로 이게 잠깐 이렇게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우리 PD님께서 어린 시절에 이 광주 충장로 나오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죠. 그랬나요? 사람이 앞 사람이 가면 그 따라가야 할 정도로 밀려서 그런 정도였어요. 그때 시절은. 어떻게 하면 하여튼 토요일날 일요일에 되면 충장 나와서 한번 나가보면 사람 구경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와서 뭐 가만히 서서 막 달려가니까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네네. 갈 데가 저기밖에 없었죠. 예. 잘했어, 잘했어. 신이라고 그러니까. 했던. 그 지금하고 그때 시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신다면 지금하고 그때 시절하고 한다면 그 도청 이전으로 인해서 이렇게 프랜차이즈 뭐 그런 것도 생기고 또 마트도 생겨서 좀 차이는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항상 어디 가서 뭐 옛날 같이 못 된다 그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쭉 여기서 살았는데 지역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사랑하다 보니까 보여요. 이 보이는 의견을 자꾸 우리 제안도 하고 해서 구청에다 제안도 놓고 충장 활성화에 어떻게 되면 이 옛날 같은 그런 시대가 오게 만들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장로의 영화를 살리려는 노력 중 하나. 충장로 5가의 금은방 작업장이 집중되어 있는 도깨비 골목입니다. 옛날 도깨비 이야기 속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예, 거기에서 따온 이름인데요. 걷기만 해도 즐거움이 뚝딱 나오는 명소를 만들기 위해 충장로 상인 모두가 힘을 더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충장로에서 50년 동안 수제화 만들기에 전념하고 있는 임총찬입니다. 네, 아이고 오, 반갑습니다. 많아요, 네. 충장로에. 뚝딱이. 그럼요. 50년 동안요? 예. 이야, 아니 아까 신발 정말 제 옷 색깔처럼 정말 이쁜 색깔로 멋있는 색깔을 신고 나오셨는데 예. 너무 이쁘더라고요. 혹시 그 구두를, 예. 그 신발을 제작하셨죠? 아, 네. 아,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그렇죠. 저는 항시 신발을 제작하더라도 직접 제가 신어보고 이런 것을 굉장히 느끼고 항시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디자인이요. 저는 어디 저기 그 저기 어디야 그 유럽 그 이태리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나 볼 법한 그런 진짜요. 디자인이더라고요. 디자인이. 저도 한때는 뭐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디자인도 보고 카메라 망원 달아서 전국에를 젊었을 때는 많이 다니는데 망원 그거 카메라를 왜 갖고 전국을 왜 다니셨어요? 아, 양화점이나 어디 가면은 자기 집 앞에서 찍으면은 누가 그 찍게 하겠어요? 멀리서 당겨서 찍는 그 시절에는 그 잡지나 겨우 외국 잡지나 그 볼 정도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무 걸 많이 봐가 찍어서 세월이 50년 지났네요. 네. 여기서 자 오늘 자랑해 주실 거예요. 아 그래. 아 그러네. 네. 아 오늘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신발을 넘어가가지고 오늘 자랑할 거리를 들어요. 네. 방역을 하신 분 매일 아침에 네. 5시 정도에서 7시까지 네. 예, 청소하고 방역하고 하신 정부 지침으로 해서 하는 그런 방역 말고 예, 스스로 이제 봉사하는 아 혼자요? 그러면은 혼자도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친구하고 따라다닐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선두에 서기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먼저 그 한다는 게 네네. 이제 먼저 항시 서둘러줘서 아 저는 뭣도 모르고 따라다니다 보니 게 제 어깨가 부러지게 생겼어요. 까딱구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산해진 골목에 시름이 깊어진 충장로 상인들. 이에 상가의 안정성을 살리고 고객 방문을 독려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소독약을 구입해 방역 활동에 나선 분이 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건만 매일 새벽 부지런히 상가 곳곳을 누르며 소독약을 뿌리시는데요. 그만큼 충장로를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네. 그렇죠. 나만 남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고 나 스스로도 편하고 좋으니까 그래서 아침 일찍 시간을 갖다 선택하게 된 것이죠. 아 저분도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네. 솔선수범하는 그의 모습에 다른 상인들도 손을 보태기 시작했는데요.
충장로 상점의 오랜 전통과 신뢰를 지키고자 하는 상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오늘도 안전한 충장로랍니다. 아, 이럴 때 우리 가르치는 거 뭐라고 그럴 거인데 제가 할게요. 자, 다음 자랑하실 분. 네, 아니요. 오세요. 이미 나오셨어. 어디 빨리 가셔야 되나 봐요. 아, 이렇게 그 허시별적인 우리 각서 좀 와서 구경도 좀 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깜박이 잡으셨네. 뭐 어디 가셨는데요? 아, 집에 있는데 내가 안 입고 왔지. 자, 이제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충장 상인회장 여군서입니다. 네. 네, 상인회장. 앞에 나오신 분도 상인회장님 아니셨어요? 충장로가 1가에서 3가까지 4가, 5가 그렇게 번영이 가 있어요. 그리고 황금동도 있고 근데 그 4개를 합쳐놓은 것이 충장 번영입니다. 그래서 가게 점포수가 1860개 회원이 약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야, 그러면은 우리 회장님은 여기 충장로를 여기에서 그 CEO를 하신지. 아, 저는 82년도에 들어와가지고 네. 지금까지 안경조 안경 도매를 하고 있습니다. 안경도 네. 안다르더라고요. 네. 야, 그럼 지금 쓰고 계신 안경도? 네, 저희 집에서. 아니 뭔가 패션이 그 안경의 그 디자인이 좀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 비싼 안경만 쓰시겠네요? 아니죠. 옛날에는 뭐 구찌 같은 건 로덴스동 뭐 비싼 것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나이 더 많이 자신 분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옛날에 뭐 구찌 뭐 이런 거 찾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 거 지금 찾지 말고 국산 쓰시오. 얼마든지 국산이니까. 그 사람들 거 몇 배 나오니까. 그래서 유도를 해서 네. 그렇게 팔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오케이, 그러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증을 해줘. 이건 3년 써도 안 벗겨지고 좋은 거니까 그대로 안에 벗겨지면 갖고 오시오. 완전히 새 걸로 교환해드릴게요. 3년 동안 무상 예. AS를 해주시는 AS. 거예요? 무상 수리가 3년? 예. 네. 전매청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조금 그 서비스도 좀 잘해주시고. 아, 그렇죠. 전매청을 또 애용하신 우리 KBS하고 멍석을 깔아드립니다. 하고 하면은 제가 특별 서비스로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아, 제가 또 한 건 낼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풀어놓을 자랑거리가 뭔지 그러면. 풀어놓을 것은, 1가는 그래도 조금 북적북적하고 괜찮아요. 근데 4가, 5가에서 와서부터는. 좀 내려오면서 떨어집니다. 조금 밑으로 내려가야 돼.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한번 어떻게 붕을 푹 이렇게로 갈까. 해서 동판을 4가, 5가만 동판을 한번 만들어보자. 동판이요? 동판. 동으로 만드는 판. 그 선정군이 한 8군데가 있어요. 8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총 146군데 중에서 59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충장로와 역사를 함께한 오래된 가게들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100년 가게로 선정된 3곳을 포함 자체적으로 한 업종에서 30년 이상 운영한 가게 59곳을 선정해 오래된 가게 동판을 제작 설치했고요. 충장로 상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엮은 책까지 출판했다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 나왔어요. 네. 네. 책 속에는 호남 상권 1번지였던 충장로의 터를 잡고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충장로 상인들의 삶의 풍경과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60년대부터. 네. 네. 4, 50년은 기본이시죠. 네. 그 책 한 권이면 충장로가 언제부터 발전이 돼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구나라는 것이 수록이 싹 되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우리 회장님도 어떻게 들어가 계신가요? 저는 이제 상인 회장이니까 네. 무조건 머리말에서부터 그냥 회장님 말씀 밝은 사로 딱 나와 있네. 그 앞부분에 네. 나는 우리 형님이 해가지고 광주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아들한테 40년 갖고 있던 노하우가 그렇게 제일 있는 가게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네. 요즘은 전혀 간섭을 안 하고 오히려 용돈을 주니까 용돈을 받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년갑 쭉 이어가는데 네. 문제 없겠습니까? 문제 없죠. 그대로 이어가야 되고. 다행입니다. 예. 금남로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중화요리집을 경영하는 갈춘태라고 합니다. 중화요리집. 네, 그렇습니다. 이야, 그러면은 여기 충장로에서 네. 계속 쭉 얼마나 해오신 건가요? 저는 저희 외숙께서 예. 경영하시던 것을 여기서 어떻게 대를 이어서 제가 네. 이어받아가지고 한 5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50년. 네. 하시던 거를 이제 이어받으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5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 뭐 그 집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할 것 같은데. 광주에 몇몇 그 화교들이 경영하는 큰 요리집이 있었습니다. 이제 특수요리. 특수요리. 예, 일반 요리점에서 맛볼 수 없는 특수요리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네. 광주 시내에 계신 분들, 광주 시내 혹은 전라남도에 계신 분들은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지하고 있죠. 특별한 날의 외식 하면 누구나 추억을 갖고 있을 법한 중화요리 전문점. 충장로의 명물로 꼽히는 이 가게에선요. 50여 년 전통의 노하우가 담긴 고급 중화요리 끝판왕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각종 해산물과 귀한 재료를 넣어 만든 특수요리도 물론 일품이지만 중화요리의 꽃! 바로 짜장면이 이 집의 대체불가 대표 메뉴라는데요. 윤기 좀 보세요, 진짜. 이 짜장면이 일반 짜장이 또라지화장이에요. 비교시호다롱의 口味儿。啊，都跟明堂장께서 통마를 넣어서. 이걸 또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이 제가 맨날 뭐 혼자 먹는다 뭐라고 하는데 이게 최대한 제가 맛 표현을 제대로 그러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맛있게 먹는 건데. 이거 너무 많은데 양이. 세아 씨 들으라고 한 것 같아. 와. 아, 너무 짜장면은. 네. 투철한 직업 정신을 가지고 한 입 가득 먹어봤는데요. 맛이 달라? 진짜 너무. 달라?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니, 오래된 가게에 다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늘날 충장로의 명성을 만든 상인들을 만나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도 내일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아침을 여는 상인들이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역사가 쓰이는 충장로였습니다. 아, 정말. 정말 한 걸음에 달려서 저기로 가고 싶네요. 그렇구나. 네. 7080으로 대변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 전부터 사실은 충장로 광주에서는 뺄 수 없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네. 예. 아, 진짜 우리 인조수 아나운서 알죠? 충장로 추억. 아, 네네네네. 그 당시에는 네. 만나는 것이었냐, 뭐 우다방에서 만나자게. 아. 그 우다방이 어디냐, 그러면 광주 우체국 앞에를 우다방이라고 그래요. 아.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 다 만나버려요. 거가 우다방이요. 아, 약속을 다 거기서 하니까. 예, 예. 그냥 우다방에서 만나자면 우체국 앞으로 알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추억도 나지만 옛날에 음악 DJ를 좀 했어요. 아, 그래요? 친구를 찾아... 했다고 해, 보는 거지. 친구를 찾아갔는데 진짜? 친구가 나보고 해보라고 해가지고. 아, 말도 안 돼. 제가 안 잠깐 해볼게요. 아, 네네네. 안녕하십니까. 오치의 소신 안드레. 그 사람 이름 읽어요. 예. 예. 상무직에선 임정선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 불러드릴게요. 시집 안 가갖고 공개곡 오고 있는 요즘에 잘 나가는 가수입니다. 비비각 씨와 나빌레라. 제가 이거 딱 올려요, 판을. 판만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여학생들은 먹을 것도 사다 줘. 아니, 저는 사실은 그 충장로에 직접 가서 얘기를 들어보기 전까지는 그냥 뭐 여느 뭐 로데오나 이런 것처럼 그냥 소비의 그냥 거리다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까 보셨잖아요. 막 정말 명장님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의 열정을 보니까 앞으로 그 충장로 역사 100년, 1000년도 문제 없습니다. 진짜. 예. 안드레 씨는 혹시 저기 저런 역사를 혹시 알고 계셨는지 가보긴 했죠? 네, 많이 네. 가봤는데 근데 이게 깊은 역사인지 전혀 몰랐었어요. 전혀 몰랐고 그 우리 장모님이 저한테 딱 생일 되면 무조건 사주신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구두를 사주세요. 아~ 무조건 가장 비싼 구두를 많이 사주려고 한 장. 딱 보니까 여기 수제화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이렇게 다음 제 생일은 11월 달이에요. 그러자나 김사 씨는 충장로의 자랑 들으면서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었을까요? 저는 그 정말 세월과 함께한 그 가게들 있잖아요. 오래된 가게. 아까 그 동판도 보여줬는데 할리우드 스타들 이렇게 손 네. 찍은 그 거를 동판. 네, 동판을 이렇게 바닥에다가 해놓잖아요. 정말 저 충장로를 지키신 정말 오랜 세월 이 손으로 작업하신 그분들의 손을 저는 이거를 바닥에 예, 설치하면 너무 멋질 것 같아요. 다 그분들 손에서 그 충장로가 유지되고 그렇죠. 지켜져온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만큼 여러모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중에 또 하나가 이 7080 축제
축제였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꼽힐 만큼 유명한 축제고. 원래로 따지면은 다음 주 정도부터가 충전 축제 기간이에요. 근데 이제 일주일 정도 하니까. 다 취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것 때문에 너무 아쉽긴 한데 조금 더 새롭게, 더 멋지게 많은 분들에게 이제 선을 보이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계세요. 내년엔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앞으로도 충장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날을 하루빨리 오기를 고대를 하면서 오늘 네 분과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라도 구석구석 전라도의 숨은 매력을 찾아 떠나는 시간 전매청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가을 하면은 또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이니까 건강관리 잘하면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